모두에게 통용되는 큰 돈이자 소통의 매개체라는 뜻을 담은 대전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이 오늘 출시됐습니다. 코로나19로 2개월 앞당겨 나왔는데 최대 15%까지 캐시백 혜택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5천억 원 규모로 발행된 대전시 지역 화폐 온통 대전. 당초 2,500억 원 규모로 발행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두 배로 늘리고 발행 일정은 두 달 앞당겼습니다.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온통대전 앱을 다운받거나 하나은행 영업정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출시 첫날 은행에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두 가지 형태로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이 한도인데 두 달 동안은 15% 캐시백을 받고 그 이후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5에서 10%까지 조정됩니다. 쉽게 말해 100만 원을 쓰면 1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. 15% 높은 캐시백을 받고 또 현금처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 신용카드는 포인트도 적고 또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도 없는데 이건 반대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. 백화점과 대형마트, 유흥업소,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직영점, 온라인 결제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삼성페이와 LG페이로 탑재해 모바일 간편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. 가맹점은 신용카드 대비 약 0.3%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도 큽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거의 7, 80% 줄었거든요. 그리고 손님들이 캐시백도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기존에 발급받은 대덕 1호음 카드가 있다면 온통대전과 같은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영업,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제적인 보탬이 되길 기원하고 그를 위해서 15%의 캐시백을 출시 기념으로 우리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. 대전시와 정부에서 제공한 긴급 생계 지원금을 온통 대전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캐시백, 즉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. TJB 조혜원입니다.